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내 가슴 속에서? 언니 결혼해서 네. 결혼해서 자식 땀에 네. 자식 낳고 두 살 세 살 때부터 힘들었나요? 네. 자식 낳자마자 네. 두 살 세 살 때부터 아기가 그냥 아프다는. 어느 아침에 아기가 좀 못 일어나고 아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열이 난다고 그래야 될까? 네. 그치. 근데 열이 나니까 우리가 열병, 감기병, 그치? 네. 그런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청적병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네. 그쵸? 네. 근데 왜 나한테는 애가 머리가 이렇게 쪼이도록 아프죠? 머리가 쪼이도록 아프고 혈이 있잖아. 네. 이 혈이 가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심장이 숨이 안 쉬어져요. 제가 그런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기가? 아기의 변명이 뭐냐고. 아기는 심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가 심장 아니에요. 콩팥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콩팥. 네. 근데 콩팥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일을 역할을 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머리는 쪼일, 머리는 머리대로 쪼이죽이 아프고, 네. 애기한테만 한번 말 들었을 거예요. 엄마 나 머리 아파. 그리고 엄마 나 여기가 숨이 안 쉬어져. 그리고 모르겠어. 이 몸수 혈액이라 그러지. 혈액이 가렵다 그래야 되잖아. 네. 우리가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 가렵잖아요. 네. 애기가 그런 쪽으로 많이 심각하죠. 아, 지금은 콩팥이 안 좋은, 콩팥에 예, 암인 걸로 나와가지고, 네. 제가 피부 쪽으로는 피부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얘가 알레르기가 없는 아이였는데 왜냐면 왜 그 말하냐면 갑자기 알레르기가 올라가지고 얘가 이상하다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그랬었어요. 맞아요. 지금 얘기가 이제 우리 내가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맞아요 그랬어요. 이 콩팥 네. 심장 그렇게 아프면. 야, 도미노처럼 같이 아픈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 근데 네. 나는 그것을 아파봐서 느껴요. 그걸 느끼는데. 맞아요, 맞아요, 몸이. 못 아파본 사람은 그걸 느껴보지는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 몸이 그냥, 우리 노인네 그 어르신들 곤지에서 살이 찌글찌글찌글 해면 가렵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몸이 너무 가려워. 어? 그리고 일단 너무 무기력해. 애기가? 아가가 딱 봐도 그냥 좀 사람들이 얘는 좀 아픈 아이 같은 아픈 아이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애가 컨디션이 안 좋긴 해요. 예. 컨디션이 안 좋은 거하고 예. 무기력하고는 틀려요. 예, 무기력, 예, 체력이 다른 아이들의 반도 안 돼요. 예. 예. 반도 안 돼요. 왜냐면 놀고 싶어도 놀지를 못하고. 맞아요. 맞아요. 지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아이. 맞아요. 그냥 맞아요. 방에서만 누워있고 싶은 아이. 맞아요. 그냥 눈만 꼼꼼꼼만 한다 그래야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봐. 애기가 어렸을 때부터 춥다는 소리를 많이 했을 텐데. 애기가 열 있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춥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냥 이 아이는 열이 없는 아이구나 그러면서 따뜻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춥다 다른 애들보단 춥다 표현은 자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워낙 예민한 아이라서 그랬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어?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언니가 어렸을 때 조그만 이 아이가 아팠을 때 언니가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면, 저희 같은 집을 찾아왔더라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였었어요. 어? 근데. 응?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십자가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탓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언니는 누가 십자가 다녀요? 저희 시어머니 다니세요. 시어머니? 네. 근데 한번 정도는, 그쵸? 네. 애기가 이렇게 아프다면, 아무리 십자 하나님 중요해요. 저도 하나님 어쩔 수 존경해요. 근데 애기가 이 정도로 손녀예요? 손자예요? 손자예요. 손자? 손자가 이렇게 아프다면 한 번 정도는 나는 한 번 정도는 저희 집 같은 집에 그냥 눈 감고 가보겠어. 근데 이 아이가 내가 왜 착각을 했냐면 손녀냐고 착각을 했냐면 애가 여성스러운 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자로 잠시 성격담에 착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쵸? 애기를 가졌을 때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딸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저도 딸인 줄 알았거든요. 애기가 여성적인 측면이 되게 많아요. 남자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맞아. 근데 한번 물어보자. 이 아이 진작에 만약에 난 뭐 수술 같은 건 잘 모르니까 6살 때 한번 크게 고비 남겼을 걸. 그쵸. 고기만 그냥 힘들겠지만 6살 때 이승과 저승을 맞아요. 오고 가라고 한 수였거든. 네, 그래서 맞아요. 부모가 주저앉으면서 아기를 포기해야 되나? 어? 그래서 살려는 거죠. 네. 5살 때야. 응? 5살 때요. 5살, 10살 때. 그치? 이제 다 준비됐구나. 끝났구나. 무슨 정신으로 살았어? 근데요. 말씀해도 되나? 어떻게? 난 점을 보면서 이렇게 오늘 곤욕스러운 점이 처음인 것 같아. 네, 애기의 마음 좀 잠시 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조금 흥분되더라도 조금만 들어줘요. 애기가 너무 불쌍해서 미안해. 애기한테 말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창문 열으면서 엄마 나도 저렇게 뛰어놀고 싶다. 애들 그래. 엄마, 나도 학교 가고 싶어서 애들하고 어울리고 싶다. 엄마, 나 엄마 품이 너무 좋은데. 그 소리 들었어요? 엄마를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 품이 너무 좋은데. 예, 엄마 너무 좋아해요. 예, 나는 세상에 엄마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그 어린아이가 벌써 엄마 걱정을 해요. 나 가면 오르면 어떻게 살지? 그 아이가 지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가고 나면 오르면 어떻게 살지?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응? 그래서 아이가 엄마 때문에 살고 싶어서 일을 크 물었다가 또 지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또 그냥 엄마 나 가면 안 돼?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이런 마음이 들어. 저런 마음이 들어. 응? 애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9개월이었어요. 아픈 아이로 태어났죠. 고생했죠. 태어났을 때부터. 아고 한 살 지나고 수술해서 끝났구나 싶었더니 두 돌 딱 지나서 신장에 암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1년 후에 또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또 치료를 받았어요. 중간에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곰팡이 감염이 와가지고 정말 골수 이식? 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게 머리도 아팠다가 다 맞는 거죠. 원래는 그 재발된 코스가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 코스였는데 골수 이식 앞둔 항암에서 곰팡이 감염이 와가지고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골수 이식 못하고 항암제로 그냥 커버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내다가 지난달이죠. CT 팔로우업을 하는데 거기서 또 안 좋은 게 보인다. 숨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CT를 찍어보자. 그래서 제가 올라오게 됐어요, 선생님. 예. 안 좋은가요? 왜게요? 예.
애기 아픈가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애기가. 많이 아프고, 모르겠어요. 지가 애기 때부터, 아까 내가 그랬죠? 2살 때부터 아픔을 알고 사는 아이. 2살 때는 엄마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가.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 그 엄마의 젖을 먹을 때도, 이제, 똑바로 못 먹겠다는 소리를 말하겠지. 그래서 내가 2살 때부터 아픈 아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뭐 4살, 5살 돼서 아픈 게 아니라,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픈 그 아이라고 말을 했는데, 참 그래. 오늘 같은 날 전복이 너무 힘든 게, 그냥 한 군데 막아 내가 그러잖아. 아픈 게 아니다. 아까 언니가 말귀를 못 알아든 거예요. 흥분하다가 머리가 너무 쪼여 들어간다. 했죠. 그리고 여기가 숨이 안 쉬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가렵지? 그쵸. 피부가 가려운 곳은 이제 물이 이렇게 혈액순환을 못 한다는 소리도 말하고. 그 전이 나온 게.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진다고. 폐 안 좋은 게 보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아까는 생각을 못했어요. 엄마가 지금 생각할 자료가 어딨냐, 그치? 여기가 숨이 안 쉬어져. 여기가 숨이 안 쉬어지고, 여기가 쪼이고, 여기가 가렵고. 그러니까 다 여기가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사방으로 아픈 게 번져가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이거 하나 괜찮아질라 곤쳐놨으면, 다음에 가서 검사하면 다른 데가 또 이렇게 옮겨가 있고, 또 이거 하나 곤충을 났으면 또 언니 마스크 벗어도 돼요. 답답한데. 또 다른 데가 또 구려놓고 있고, 또 하는 데가 그렇게 하면 또 하는 데가 또 이렇게 아파 있고. 그러니까 엄마도 종잡을 수가 없는 거야. 차라리 변명이 안 나왔더라면, 그쵸? 변명이 안 나왔으면 좋으려 엄마. 변명이라는 게 지금 다 하나씩 이걸 타자라면 또 한, 뭐, 예를 들어서 6, 7개월도 되기 전에 또 변명이 또 나온다는 뜻이야. 아닌가요? 맞죠? 근데 전 엄마잖아요. 사실은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요. 솔직히 말하면 지난주에 찍은 CT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애기 아픈 거 맞아요? 그럼 진짜 제발 된 거예요, 선생님? 된 거예요? 아, 저의 말을 정신 똑바로 치르고 들으세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도 무속인이 해야 될 일이 있듯이 언니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기 뱃속에 있을 때 산소 누가 건드렸어? 집안 산소. 시아버지요. 시아버지가 다 건드렸어? 시아버지가 장남이셔가지고 좀 만진다는 소리 들은 것 같아요. 아무리 십자가더라도 이런 것 좀 보고 건드렸으면 좋겠고, 뱃속에 아기를 가진 산모야. 아까 내가 그랬지. 산모야. 그럴 때는, 아까가 아니라 나도 좀 헷갈리네. 지금 나도 막 정신이 돌아버리겠네. 산모야, 산소 건드려 놓고 내 뱃속에서부터 아기가 심장이 안 자랐고! 이 무식한 것들아, 어? 심장이 안 생겼고 그 벌전을 당신 아이가 당신이 약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이 태교를 잘못했던 것도 아니고 조상의 벌전을, 산소의 벌전을 그 아이가 다 맞았어. 알아들어? 그래서 아까 내가 그 말 했잖아. 혹시 애기 춥단 말 안 하더냐고 했지. 응? 그걸 왜 눈치 못 챘냐고. 어? 물론 갖고 나왔을 때 한쪽이 수술했나? 한쪽이 없나? 내 생각에 아까 점을 봐서 지금 점을 보면서 그랬단 말이야. 이미 내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당신들의 죄로 인해서 애기가 이 새끼가 되는 거야. 애를 얘 몰랐냐고. 응? 그러겠지. 변명이 나왔으니까. 저 아이는 아프겠지. 그러나 이 아이는 변명이 나왔다 치더라도 그냥 변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너 당신 시아버지의 벌이야. 응?
돼요. 왜 우리 시아버지 벌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왜 화가 난다고. 그러니까 왜 시아버지 벌으면 시아버지는 뒤지면 되지. 왜 당신 새끼가 맞아야 되냐고. 어린애가 물져요. 그래서 혹시 내가 산소를 그려볼 테니까 맞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요. 그 산소가 약간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있죠. 도로에서 약간 이렇게 비틀지게 올라간 산소. 그 자락이 누구 산소였어요? 나 애기 살리려고. 근데 제가 솔직히 부끄러운데요. 제가 시댁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많이 내외를 못해서 그렇게 위치가. 물 마셔요. 위치를 잘 제가 못 가봤어요? 한 번 가봤어요. 증조 할머니. 거기 산소를 갖다가 다 파묘에서 납골당을 다 만들어버린 거지. 그냥 이렇게.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그 산소 건든 것만 알고 있어? 네, 그냥 그 소리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아이게 뱃속에 있을 때 건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 아기가 채 두 살도 되기 전에 두 살 그 무렵이면 아기가 두 살이 뭘 알아? 태어났으면 한 살이고 해지라면 두 살이야. 내가 알기는 그래, 그치? 네. 그때부터 아기가 죽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아기가 아프기 시작한 세월이 아기는 당신 아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안 아픈 적이 한 번도 없고 뛰어놀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틀렸으면 따지고. 응? 아까 그랬잖아. 창문 보고 앉아서 나도 저렇게 놀고 싶다. 나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뛰어놀고 싶다. 나도 장난치고 싶다. 꿈 걷는 것조차 힘이 들어서 주저앉았을까. 응? 그래. 엄마는 고통스럽다 하겠지. 엄마는 엄마니까 고통스럽다 하겠지. 그치? 그러나 그 아이는, 아픈 아이는 얼마나 아플까. 안 그래? 엄마는 뒤 간호한다고 힘들다 하겠지. 그러나 그 아이는 하루하루, 내가 오늘 눈 뜨면서 할 수 있을까. 그 8살 됐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좀 약간 철들었어요. 응? 그쵸? 네. 응? 그래서 그 아이는 지가 너무나 아픔에서 불구하고 내 엄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못 들었어요? 그냥 정이 많아서 그런 말은 잘해요. 엄마 머리 아파. 그런 거. 큰 애는 무심한데 작은 애는. 그 아이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아프면서 엄마 걱정을 한다고 그 아이가. 차라리 엄마한테 나 그냥 아프니까 엄마 나 그냥 이렇게 손 좀 놔달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엄마 걱정을 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나는 있잖아 요즘에 유튜브 보면서 막 한계를 느껴. 막 바람 피는 거 그런 것만 좋아하는데 정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이런 게. 진짜 이게 어쩔 때는 내 집을 망하게 하는 거고 어쩔 때는 사람이 죽음이 나게 만드는 것도 이런 거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려고 생각지를 않아. 어? 그러면 열심히 우리 찍은 우리는 어쨌든 허탈할 때가 많아. 어? 보세요. 여기 곤충은 일로 가고 저기 곤충은 절로 가고 진짜 뼈력 속에 뭐가 타고 있는 것처럼. 어? 내년 수전을 어떻게 남길 거냐고. 내년 수전을 이 아이 내년 수전을 내년 넘으면 또 하나가 또 쳐 나올 건데. 내가 전에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랬죠. 머리 아프다 그랬죠. 여기가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질환인데 이게 폐 맞네요 여기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물 마시겠냐고. 이제 밥 먹을 수 있겠냐고요. 이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좋긴 한데 솔직히 받아들이면 엄마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텐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난주부터는 그냥 좀 자포자기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쌀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자포자기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또 그 저한테는 지금 큰아이가 안 보입니다. 예. 잘못됐다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 혹시 이 아이 또 뭐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를 혹시 산소에 물나왔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산소가 저희 엄마도 다 포함돼요. 저희 어머니가 아주 오래전 돌아가셨지만 화장은 싫으시다고 그 시대에 그러셔가지고 근데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산 기슭 쪽에다가 했어요. 그래서 습기가 많다고 아빠가 걱정하는 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꼬랑도 파고 그러긴 했는데 진짜 돈이 없어서 좀 산 기슭 쪽을 했더니 좀 습기가 많다고 아빠가 하신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예. 네. 저희 엄마요. 그래서 엄마 산소 옮겨 드렸어요? 아, 아니요. 엄마 산소 파보세요. 산소에 물 꽉 차 있어요. 응? 스키 있다고 또락만 파면 그 위에서 흘러난 물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그 이쪽에는 물이 흘러서 밑으로 이쪽으로 갈지 모르려나 그게 있는 산소의 물은 정통으로 엄마 산소를 겨누고 있다고 이 병신아. 그 똥까지 물어봐. 애기 살고 싶다며 좀 일어나봐.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오래 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따 그건 있잖아. 나중에 저도 너무 불쌍하게 자라. 알았지. 나중에 그 나중 이야기하자. 지금 내가 언니 지금 신세한테는 안 들어주려고 안 들어준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아이를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래? 엄마 산소 그려볼 거니까 맞는지 봐라고. 엄마 산소 옆에 아까 또랑이 아니라 돌이 되게 많은 거 있잖아. 이 정도 돌이 많은 돌 그거 있잖아. 이렇게 계곡 같은데 엄마 산소 계곡 옆에 조금 엄벅지라 그래야 되지. 엄벅지 엄마 산소 있지. 긴 것만 말하라고. 그게 산소가 왜 그 사람이 쓰지도 않은 산소에다가 왜 썼냐고. 엄마 자리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랬지. 야 길바닥에다 묻지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가 말했잖아. 태어났을 때 그런 바람만 없어도 이 아이는 아무 상관없이 건강하게 나왔다고. 어? 근데 양쪽 불이 다 한 불이는 당신 엄마는 산소에서 물이 둥둥 떠다니는 시체가 떠들 파봐봐. 나 4개도 4개 할 수 있어. 시체가 둥둥 떠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뭔 말인지 알아? 응? 당신 시댁에는 애기 임신했을 때 이미 산소를 다 건드려서 애기의 심장 신장 그게 산소 자리라고. 어? 아무리 젊어도 좀 이런 것 정도는 좀 어? 농사장님, 나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폐 지금 있잖아요. 폐가 물이 조금 찬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애기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긴 것만 대답하세요. 또 하얀 점박이가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얀 점박이 보인다고요. 그쵸. 하얀 점박이 보이면 물 차는 것은 순간이래. 어? 지금 보이게 그렇게 보인다고. 어? 점박이. 그러면 뭐 전이 됐다는 소리야. 그치? 어? 네. 그러면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 왔냐고. 애기 2살 때만 왔어도 애기 살릴 수 있는데. 애기 2살 때만 살릴 수 있는데. 이 아기는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당신도 산벌전이라고. 이게 그냥 약의 벌전이 아니라 산소 잘못 쓴 산소 벌전이고 임신했을 때 누가 산소를 파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옮기냐고. 왜 이 아이가 받아야 되냐고. 머리 골절 다 됐어. 어?
여기 아까 짐장이 갔는데 이게 벨레지 벨레 다 됐어. 하얀게 보여. 보인다고 지금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인다고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10대인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 이제 10대인데 태어나서 한 번도 오사분 인사를 못 쓸었다고. 내가 오늘 애기한테 또 배웁니다. 하라는 것도 정말 정신 못 차렸구나. 이 아이를 보면서 또 배워요. 당신이야 그냥 자포자기한다지만 이 아이는 애기가 조그만 아이가 지금 엄마 걱정이 나고 있어. 내가 가면 우리 엄마 어떻게 살지? 내가 가면 우리 엄마 누가 도와주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당신 신랑하고 사이 안 좋죠? 그쵸? 네. 응? 아이가 그래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싫어한다고. 애기가 벌써 그걸 잊고 있다고. 그 애기가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나 죽으면 되는데 우리 엄마 어떻게 하지? 엄마 어떻게 하지? 애기가 그러고 있어. 내가 기절할 것 같아. 내가 기절할 것 같아. 에이 마음을 떠. 내가 기절할 것 같다고. 내가 기절할 것 같아. 당신 따라가세요. 당신 따라가세요. 내가 당신은 따라가란 말 안 해도 당신 따라갈 준비하고 있잖아. 안 그래? 제가 나 구독자한테 욕도 먹을지 몰라요. 근데 당신 미련이 없어요. 계속 따라갈 준비하고 있잖아. 내가 여기서 아무리 당신 아들 또 큰애 보고 살으라 그래도 당신 그걸 못 했잖아. 그게 지금 당신한 신랑 족같은 새끼 애기가 이렇게 아픈데 돈! 차라리 빨리 가지. 차라리 빨리 가지. 그냥 돈 이렇게 써서 근데 이 사람은 신랑은 예언지 중나 그게 바라고 있네. 돈 아까 와서 이거 우리 뭐 어떻게 말해야 되냐 이거를. 무당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점을 봅니다. 지금 오늘은요 내가 불쌍하네요. 내가 유명한 무당이 돼서 팬들이 진짜 많아서 진짜 내가 이럴 때 두 번을 요청을 했는데 돈이 많이 못 모여졌어요. 내가 그때 너무 많이 비참들었거든요. 오늘도 도와달라고 싶은데 오늘도 좀 이분 좀 도와달라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나산소 좀 갖다 줘. 얘들아, 빨리 들어와. 어깨 좀 뚫어. 어깨 좀 두드려. 그냥 내비두고. 두드려. 어떻게 엄마 몸이 저려. 어떻게 엄마 몸이 저려. 난 지금 죽을 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무식해서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 어떤 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냐고. 머리에 전이 다 됐어요. 골수 이식했대요. 아까 머리가 빠개질 때 나 너무 어지럽다고 막 많이 했잖아. 그치? 온지영이 어제 죽어풀 것처럼 어지러워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랬잖아. 그치? 여기라도 했는데 다 죽었대. 폐 이미 하얀 거 다 보여.
구독자님들 진짜 잘할게요. 그래도 열심히 다니고 잘할 거니까 이분 좀 진짜 도와주세요. 내가 맨날 욕만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모여요. 저도 사실 알면 착해요 진짜. 아. 애기가 엄마를 생각해. 그 엄마를 생각하는 거. 지가 가야 되는데 아빠 때문에 돈 갖고 싸운 걸 아는데 아빠가 집에 안 비우는 게 너무 아까워서 엄마 때문에 못 내긴데 아빠가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도 한 방에서 앉았는데 아기 말이야 어떻게 해.